한의학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정우 기자입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사노동에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소화불량 등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 고향을 다녀오면서 오랜 시간 운전에 따른 어깨와 허리, 발목 등의 근육통으로 고통받는 직장인. 바쁜 일상생활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쉽고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웹서비스 한의변증 정보 시스템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의사들은 원래 사람들의 증상을 보고 환자의 증상을 보고 그거를 토대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단히 모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 진단 과정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편리하게 알려주고 개개인에 맞는 생활 습관과 음식 섭취 정보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한의학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등 다양한 한의학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감초라는 한약재를 검색하면 감초의 기원과 효능, 약용 부위 등을 포함한 기본 정보와 적용되는 처방 등 감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정보를 바로잡아 한의학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관리되는 한약재의 기원과 약명 등 한약재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약기원 사전 2013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한방의료 그리고 안전한 한약을 보급해서 우리 국민 건강 보건의료가 향상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한 직장인은 물론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한의학 정보 인프라. 고령화 시대 예방의학이 강조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